방송 생방송 복지TV 나눔 노래자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엄마와 딸 이효정, 춘향아의 서정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자, 매주 화요일이면 여러분 곁으로 어김없이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함께 풀어보실 우리 장진섭 소아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네, 멋진 소아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네, 무더운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네.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9월 초하루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점점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날씨도 시원해지고 있으니까요. 네. 네. 맞아요. 이제 뭐 무더위 극성을 불렸던 이 더위가 네. 이제 다가오고 찬란한 가을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요. 네. 이때 뭐 나들이도 나가실 분들, 그렇죠. 그리고 또 등산을 산행을 하신 분들, 네. 자극적인 옷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네. 벌초도 뭐 주말에나 많이 하실 텐데, 네. 안 입어야 옳지 있습니다. 향수, 네. 진한 향수. 아, 향수 뿌리면 안 돼요? 그럼요. 그리고 또 이효정 씨, 네. 노란 옷이나 네. 하얀 옷을 입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 벌이 네. 꽃인 줄 알고 덤벼서 맞아요. 좋을 수가 있나 봐요. 네. 아, 그런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풀이 많은 지역에는 항상 뱀과 벌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한 해 동안 뱀에 물리거나 벌에 쏘인 절반 정도가 바로 요맘때 8월 말에서 9월 초라고 한답니다. 그렇죠. 게다가 올해는 날씨 때문에 말벌의 번식이 왕성해졌다고 하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적인 강한 향수 같은 거 뿌려서도 안 되고. 아, 저도 향수를 네, 좋아하는데 향수를 피해야 되겠군요. 네. 예, 예. 자, 여러분 잘들 들으셨죠? 네.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네. 벌초라든지 방금 이효정 씨가 말씀했듯이 네. 진한 향수 같은 거 네. 이런 냄새가 나면 벌들이 달라든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방법 알았어요. 네.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9월 1일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ARS 060-608-1004번에 오셔서 1번 지정곡 노래 부르기, 2번 무반주 노래 부르기, 3번 인기상 투표, 4번 퀴즈 참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저 생방송 참여를 원하시면 3번을 누르시고요. 네. 다음날 참여를 원하시면 예약번호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르고 싶은 노래가 네. 있을 경우에 반주에 맞춰, 없을 네. 경우에 네. 무반주 참여 2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생방송 예약에는 지정곡 참여와 네. 동일하니까 그다지 뭐 좀 참여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을 거라 믿으시고요. 네. 모두들 잘하고 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개편 예. 관계로 네. 새롭게 생긴 인기상 투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심사를 시청자 투표로 진행했던 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시청자 심사와 심사위원 점수가 반영되어 장원과 네. 아차상을 뽑고요. 오직 시청자가 투표만을 반영한 그렇죠. 인기상을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자들의 노래를 듣고요. ARS 060-608에 1004번을 들어오셔서 3번 네. 시청자 투표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노래 참여하신 분들은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우물정자만 누르면 심사가 완료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상품 드려야죠. 그렇죠. 네, 자 네. 통일의 염원을 담은 개성공단에서 준비한 시스브로 공동 브랜드 제품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쌓인 ARS 수익금은 우리 이웃의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여진다는 것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네. 한 분 한 분 또 예약 참여, 즉석 참여자를 만나볼 텐데요. 네. 어디에서 누가 그리고 또 재미있는 소식 그리고 네. 에피소드 그리고 또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네. 여러분과 함께 이효정, 서정우가 재미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예약 참여자인가요? 네. 충북 중평군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오은주 어머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요새 뭐 얼마 전에 손주 봐갖고요. 네. 손주 상관하면서 잘 지냈어요. 왜 손주예요? 친손주예요? 친손주요. 친손주. 네. 아, 그때 아드님 결혼했다더니. 예. 그 아드님이 결혼해서 예. 손주. 예. 그 손주 처음 맞는 순간 몇 달이나 됐어요? 아니에요. 이제 한 보름 됐어요. 아, 아이고 며칠 안 됐네요. 예. 세월 참 빠르지요. 네. 그 어디서 만났어요? 첫 만남을. 누가요?
그 아기 낳았을 때. 아, 병원에서. 병원에서. 네, 병원에서 자연분만 해갖고 집으로 아, 데리고 왔어요. 그랬구나. 그래요. 어땠어요? 그 저는 할머니가 안 돼봐서 그 심정을 모르겠는데. 그 병원에서요. 울음소리가 태어나면서 나는 순간에 네. 막 가슴에서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아, 그 이제 그래요. 내가 아기 낳았을 때 하고. 아, 그거하고는 아우 하늘과 땅이에요 기분이. 자, 어머님만의 경험담이시고 경험이 있어서 우리 예. 딸에게 고생했던 딸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을 딸이 아니라 아니, 며느리죠 며느리. 며느리에게 며느리 네, 며느리에게 네. 어떤 위로의 며느리는, 말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 며느리요 안 그래도 조금 작년에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우리 가정사가 조금 네. 그런데 갑자기 아기 가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네. 그래갖고 아유 네. 뭐 그것도 참 좋았는데 잠깐만요 오은주 씨 네 이게 무슨 소리 들리는 거 이건 무슨 소리예요? 아 여기 제 장뜰 재래시장 오늘 아. 장날이거든요 아 네. 거기 밖에서 공연하고 이래갖고 너무 시끄러워서 지금 아, 전화 소리가 안정하게 네. 들려요 지금 아 이 소리야 뭐 어쩔 수 없네요 가게 뭐 하시잖아요 그죠? 예 무슨 가게 하시더라? 예 떡볶이 분식 가게 분식 가게 네. 밖에서 색소폰 연주하고 있어요 아, 예. 오늘 참 바쁘시겠네요 아 예 좀 바빠요 예. 아. 아니, 아까 마저 하던 예, 말씀 해보세요. 네,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 소식을 진짜로 기쁜 소식을 전해준 우리 며느리 그때도 너무 고마웠고 지금 손주 나갔고 너무 너무 이쁜 손주를 낳아줘서 우리 며느리도 이쁘고 손주도 이쁘고 네.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나중에 할머니 돼서 그건 알아볼게요. 우리 며느리인데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네. 싶어요. 네. 자, 며느리 사랑한다. 네, 너무 사랑해요. 너무 많이. 그래요. 예. 아들도 사랑한다. 네, 아들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네. 응원 한번 듣고. 할 믿고 사연 노래 한번 준비해 볼까요? 네. 자, 우리 어머니 응원 한번 하시고. 본인을 응원. 본인의 응원. 저요? 오늘요? 아, 오늘 열심히, 각오 한 말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주변 이게 너무 안 받쳐주네요 지금. 네. 워낙 노래 괜찮습니다. 잘하시니까. 네. 네. 전화기 딱 귀에 대시고 네.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분위기. 또 잘 예. 이루시면서 노래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 네. 네 노래 준비해 주세요. 네.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ARS 060-608-1004번입니다. 네. 심사투표 번호가? 3번. 그렇죠. 3번을 누르셔서 1번 참여자이기 때문에 1번을 누르시고 네. 우물의 정자를 누르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자, 어제 진행자였던 손봉수 노래. 네. 할 믿고 사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주세요.
우리 저 손봉수 선배의 노래가 네. 많이 이렇게 알려졌지만 네. 이렇게 노래를 잘하신 분 저도 처음 듣네요. 네, 노래 네. 참 잘하시는 분이시죠. 여유도 있으시고. 자, 네. 전국에 계신 우리 팬 여러분의 네. 몇 표나 관심을 두었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함께 알겠습니다. 보실까요? 9점, 10점, 9점, 보너스 9점입니다. 네, 와, 첫 번째 손님부터. 좋은 뭐 결과가 보여요. 네, 열악한 상황인데 시끄러웠을 텐데도 노래를 차분히 네. 잘 불러주셨습니다. 야, 저희 지금 우리 화요일에 차트코리아 1위 달리고 있는 줄 알죠? 그래요? 네,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이고 지금 너무너무 좋습니다. 손봉수 씨가 1위 아니에요? 아, 비카비카 하는 것 같은데? 비카비카. 아, 우리 손봉수 씨 팬들이 많잖아요. 손봉수 또. 우리 형님도 네. 분발이 오시는 것 왜냐하면요. 예. 손봉수 씨하고 저하고 MC 했을 때 이렇게 단골 손님들이 계셨어요. 영암의 미용실 하시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한테 안 오시는 거 보면 아마도 손봉수 씨한테 이렇게 가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또 뭐 이 뭐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하니까요. 네네. 이 프로도 가시고 네. 저 프로도 가시고 그럼요. 네, 네 두루둥실 저희 복지TV 나눔 네. 노래자랑 그런 맛 아니겠습니까? 네. 자, 계속해서 매주 화요일이면 네. 뭐 지루했던 역사를 네. 재미나게 또 우리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자, 함께 외쳐볼까요? 네. 역사 바로 알기 퀴즈!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의 13척의 판옥선으로 133척의 외선을 맞아 대승을 거둔 조선 수군 3대 승첩자의 승첩지의 하나인 곳입니다. 썰물 때 물을 따라 해벽에 부딪혀 요란한 울음소리 같이 들림으로 명랑으로 통용하기도 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아유, 어렵네요. 아, 어려워요? 아유, 네. 나 정답을 지금 알겠는데. 알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네. 이효정 씨 보기를 한번 볼까요? 네. 1번. 거북선. 2번. 울보. 3번. 울돌목. 야, 오늘은 멀리 가네요, 멀리. 네. 정답을 아신 분은 ARS 060-608-1004번이죠. 네. 1번. 거북선? 거북선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네. 울보? 울보는 우는 사람이 울보죠. 내 사랑 울보. 네. 울돌목 좀 맞아요. 어려운데. 네. 자, 3번이 정답이다 싶으시면 3번을 누르시고 네. 전화기를 놓고 기다리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세 네. 분에게 MC들, 사인 네. CD를 여러분 댁으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이효정, 네. 서정우가 여러분 앞에 오늘 또 당당하게 네. 재미나게 또 함께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즉석 참여자 만나보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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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가요 무대 녹화를 끝내고 돌아온 이효정 씨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어디 사시는 예, 최태호님이시죠? 예. 어디 사세요? 경주에 삽니다. 경주에. 예. 경주에 사시는 최태호님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그냥 농사 조금 짓습니다. 농사. 농사. 예, 먹을 네. 것만 좀 해주십니다. 아, 좋죠. 그래도 일손이 예. 많이 가잖아요. 드실 것만 한다 해도 지금 이제 예, 뭐, 오늘 바로 또 9월의 첫날인데 예. 곡식이 어떤 게 여물어 있을까요? 밭에 텃밭에 가시면. 텃밭에 지금 모두 한창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고추도 빨갛게 익어가고요. 그래요. 벼하고 고추가 이제 좀 많이 여물어 저기 있죠. 네, 있고요. 아니 벼 농사도 하세요? 예, 벼는 아직 이제 피 가지고 꼭 이제 고기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벼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네. 예, 익어 가고 있죠. 네. 다른 지역은 추석 밑에 또 그 벼를 벼서 또 핵곡식이 나기도 하는데 추석 전에는 어때요? 힘들까요? 저희 집에는 안 됩니다. 아. 다른데 좀 올 땐 나락은 되는데 네네. 좀 늦게 된 건 힘도 안 됩니다. 아, 맞아요. 아버님 예. 경주 하면은 예. 우리 역사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뭐 묘도 큰 왕릉묘가 구석구석 보이고요. 풀국사도 있고요. 예. 네. 또 이렇게 시내 경주 시내 보면은 네. 왕궁묘가 그렇게 또 있잖아요. 관광지로. 예. 그리고 또 뭐 옆에 보면은 또 그 뭐 보문단지. 예. 도트라골도. 예. 네. 그 관광지가 또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네. 한 5년 진행을 했어요. 아, 그 그렇군요. 시험 무대에서. 예. 아, 거기 뭐 무대가 있었어요. 그러면요. 예. 아, 매주 토요일 일요일이면 맞아요. 아,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셔서 가족끼리 예. 오는 데죠. 보문단지가. 예. 예. 예, 저희들도 가족끼리 동갑니다.
그렇죠. 뭐 가까우니까 집이 뭐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이제 식구가 8명이 됐는데. 네. 식구 8명이 됐는데 이제 그 뭐 한 번씩 차 타고 놀러도 가고 그러면 그렇게 아, 제가 합니다. 경주이가거든요. 아, 경주시지요. 네. 경주이시. 아, 예. 네. 뭐 그런 얘기 말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우리 저 우리가 이제 4대가 한 집에 사는데. 아유, 그러시군요. 예. 예.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 그러면 4대면은 집이 어른들 어머니 아버님. 어머니 아버지 부부. 네. 거기 아들 부부. 네. 아들 부부하고 밑에 이제 손자 손녀. 같이 이제 4대가 사시니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불편하실까요? 좋은 점이 더 많지요. 많은데. 아. 네. 예, 뭐 좀 뭐 가끔 또 살짝 살다 보면은 네. 조금 더 좀 뭐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밑에 이제 며느리 때는 좀 아마도 힘들 거예요. 예, 며느리는 외국 며느리거든요. 어머, 네. 어느 나라요? 아. 베트남 쪽인데, 베트남 쪽인데, 호찌민 네. 쪽인데. 아. 뭐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며느리 아주 참 그래요. 뭐 눈치도 빠르고 또 네. 손자도 있고 뭐 뭐든지 애도 잘 키우고 뭐 어른들 잘하고 뭐 잘합니다. 네. 물론 조금은 차이 문화적인 차이로 그렇죠. 조금 이제 우리나라는 동방 예지국인데 예지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예의 부분은 조금 이제 더비어야 할 예 그 이제 저거 저 그 문화 차이기 때문에 네. 네. 그것도 바로 우리 최태희 아버님의 복입니다. 그러잖아요. 자, 지금 요즘 그 경주 그 경기는 어떠신지요? 뭐 여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네. 예, 그쪽 뭐 경기 그 관계는 잘 모릅니다. 아. 자, 그러면 우리 뭐, 예. 우리 4대가 사는 가족 여러분에게 네. 건강의 말씀 한 말씀 들으면서 네.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래는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지요? 이정겸 거리 다른 노래 신청했는데 다음 신곡이 방송 부르고 이래가 안 된다 해가지고 네 번째로 바꿔가지고 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 부르시죠? 이정표 없는 거리라고 이정표 없는 거리 좋죠. 아, 이정표 예. 없는 거리요? 네. 예, 좀 뭐 예 오래된 노래를 다 불러보려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요. 자 네. 가족들에게 우리. 네, 예, 예, 지금만큼 예, 지금 한 말씀. 예, 지금 부모님 앞으로 건강하시면 좋겠고요. 네. 또 뭐 우리 뭐 우리 아들하고요 뭐 다 그냥 이래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같이 그래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아, 네, 그래. 자, 우리 4대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한 말씀 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우리 저 아버님 어머님하고 우리 마누라도 사랑하고 이제 자식들 손자 손녀 네. 아, 모두 사랑한대. 아유, 듣기 네. 좋습니다. 제 네. 방송이 8시니까 꼭 8시에 함께 식사하시면서 네. 우리 아버님의 계속, 사랑하는 목소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 봅니다. 이거 아, 그러세요? 안 빠지고 계속 봅니다. 네. 들어 또 뭐 또 상도 들어 타긴 타는데. 아, 경험이 예, 예. 있으신 네, 어머님.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예. 이정표 없는 거리 준비해 주세요. 네.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ARS 060-608-1004번입니다. 네. 자 심사투표 번호가 3번. 그렇죠. 3번에 들어오셔서 2번 참여자이기 때문에 2번을 누르시고 네. 우물 정자를 누르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자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정표 없는 거리 음악 주세요.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사양인데 이정표 없는 거지 헤매도는 산거리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또 돌아갈까 해갈래길 산거리에 비가 내린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네. 4대를 가족을 함께 사랑으로 이렇게 행복한 네.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아버님의 목소리 네. 잘 들었죠? 네. 야, 노래 잘하시네요. 그러게요. 노래 속에 행복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나 이효정 씨에게 이렇게 존대하냐면요. 네. 이효정 씨 팬 여러분들이 네. 이효정 씨한테 반말한다고 나보고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막 그러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아셨어요? 오늘 아, 제가 첫 보면 알아요. 저기 저 대전에 사시는 네. 저 최은내 어머님이 항의 전화가 와가지고 아유 최은내 어머니께서 내가 어머니 혼낼 것이요 그러면서 진행상 그러니까 이해를 하세요. 반말을 찍찍 하고 존댓말 안 하고 우리 효정이를 그랬다고 지금 연결해라 그러는데 연결이 안 그래요? 된다고 그러셨어요. 어머니 진행상이요. 효정 씨 할 수가 없어요. 네, 일단 점수 보고 네. 또 혼낼 것 또 있어요. 궁금합니다. 네. 자 점수 한번 볼까요? 네. 9점, 8점, 9점, 보너스 네. 9점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부산에 이제 가요톱10 녹화하러 네. 태풍이 몰아치고 고닌가 왔는데 갔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걱정되셔서 문자도 주셨는데 방송을 보시다가 태풍 때문에 못 나왔나, 사고가 있어 못 나왔나. 근데 이제 제가 없는데 혼자 진행하셨나 봐요. 네, 혼자 했어요. 그런데 막 또 한 80통 카톡이 온 거예요. 시집 보낸다고? 서정호 제가 시집 보낸다고 했어요. 얘 그냥 60 하나 드신 네. 우리 멋진 네. 남성분이 아주 초혼이랍니다.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 효정 씨 어떠냐고. 그래서 이제 검증이 안 된 사람한테 보낸다 그랬다고 몽둥이 들고 방송국으로 온다고. 몽둥이 들고 방송국에 찾아오면 어쩌고요. 그런 말 하면은 입을 네. 아주 고약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입이라고 방송 참아 방송이라 네. 입이라 그러는데 주자로 나가는 걸로 아. 시작해가지고 자 다음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이렇게 재미나게 얘기를 풀어가면서 네. 즉석 참여자 또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김홍님 어머니. 아저씨 서정훈 씨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디서 할 말이 없네요. 네, 어디예요 거기? 여기요. 네. 고양시요. 고양시. 고양시. 네. 아이고. 옹님 어머니는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서정우 씨는 지난주에 나왔던데 이효정 씨는 안 나왔대요. 네, 맞아요. 저 어디 갔어요? 혼자 저를 배신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나 혼자 그냥 찜단 났잖아요. 섭섭하대요 이효정 씨. 네. 딸하고 어디 방송 녹화가 있어서 좀. 네. 자리를 비웠어요. 바쁜 네. 게 좋죠. 예. 네, 얼마나 좋아요. 그만큼 전 국민들이 사랑해 주셔서 찾아주셔서 네. 좋은 그 외손자 일인데. 잘 크고 있나요? 아유, 방금 전에도 딸한테 전화하는데 막 배고파서 울고 그러대요. 아, 내가 100일이요. 100일이 언제죠? 100일이요. 좀 예. 지금 57일 됐어요. 오늘. 아유, 57일 됐구나. 너무너무 귀엽지요? 지난주에 화요일 날이 50일이라고 그 사진 네. 뭐 찍어놓고 그랬나 봐요. 아유, 그랬구나. 아유, 아주 꽃미남이에요. 꽃미남. 네. 아니 네. 나같이 미남이에요? 예. 네. 지금 누군지 모르세요, 이분? 어? 명동에 결혼식 한 그 디자이너 아, 어머니세요. 아, 어머니 그러니까. 예. 명동 그 로얄. 아, 나 지금 예. 아이고, 어머님 내가 올라갔지요? 예. 네. 서정근 씨는 그렇게 몰라봐요 네. 사람을. 그래, 제가 그래요. 예, 그날 올라갔잖아요. 저 3층에. 다른 분들은 네. 머리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아니 우리 옹님이 어머니는 너무 그날 아름답더라고. 그래서 네.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합니다. 네, 시각 정말. 장애가 있으시고. 네네. 네. 어머니.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이효정 씨의 성두리 제안. 어머나. 이 어머니는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래를 이렇게 싹 잘하시는 노래는 아니세요. 그런데. 네. 누구 노래가 됐든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 제 팬뿐만이 아니라 함영지 씨. 제가 이제 좀 바빠서 이렇게 응대를 못했더니 바로 따님이 전화하고 함영지 씨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그래서 또 제가 연결을 해드렸어요. 함영지 씨하고는 자주 연락하시나요? 아니요. 연락 안 했어요. 아, 그렇구나. 아, 네. 전화번호만 그냥 궁금해서. 아니 공연장에도 또 가시고 그랬나 봐요. 네. 어머니 집 근처에 공연을 와가지고. 또 만났다고 얘기 들었어요. 꽃 박람회 때 가수 봤어요. 네. 예. 아니 가수들은 이렇게 사랑받으면 아주 좋아요. 아, 그렇죠. 자, 우리 어머니 네. 오늘 이제 우리 이효정 씨 노래 네. 준비해 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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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함께 긴장 푸시고 네, 멋지게 불러 주세요. 주세요. 네.
네. ARS-060-608-1004번입니다. 네. 심사투표 번호가 3번. 그렇죠. 3번에 들어오셔서 네. 세 번째 참여자이기 때문에 3번을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누르면 네. 노래 심사가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 네. 많은 심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효정 씨 노래 자 네. 음악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주세요. 언제나 손자를 볼지 손녀를 볼지 참. 우리 어머님은 노래 잘하시는데요. 네, 잘하세요. 네. 성의껏 잘하시죠. 그럼요. 우리 네. 어머니 그 정도면 아주 뭐 실력이 있는 네. 네, 노래 실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전국에 계세요. 우리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함께 보신 팬 여러분의 네. 몇 표나 모아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함께 보실까요? 네. 8.9점 보너스 9점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네. 뭐 어제는 네. 월말 결선이었어요. 어제 네. 어제 예예. 아, 예. 네. 자 오늘은 화요일 네. 첫 주를 시작하면서 네. 어느 분이 누가 예약 참여자인가 월말 결선했군요. 어느 분이 1등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자 경기도 화성시로 한번 달려가 볼까요? 네. 홍순석 아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수원 선생님이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아버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요? 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직장 사원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어떤 일 하세요? 조경도 하고요. 네? 조경. 네, 예, 조경도 하고 꽃과 구경하고 네. 이제 환자분들, 이제 아프신 분들 아, 예. 병원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한 15,000 평 자거든요. 아유, 굉장히 크네요. 어디 있는 네, 병원이에요? 화성에? 화성,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것은 네. 네.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백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아, 백병원 크죠? 예, 예. 아.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환자분들 뭐냐면 이제 아침에 조깅하면서 산책도 하시고, 네. 나무, 그래서 이제 그런 깨끗하게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네. 아, 병원에도 큰 병원엔 이렇게 조경하시는 분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군요. 네,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분들이 운동도 하시고 이제 저게 산책도 하시고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병원 환자분들을 위해서 네, 네. 좋은 네, 환경에서 진료도 네, 받으시면서 입원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네. 조경도 꾸미고 꽃도 심으시고. 네, 네. 잔디도 가꾸시고 그렇게 하시는군요. 네, 잔디 그리고 이제 꽃과 꾸기 이제 여름 같은데 봄 같은데는 이제 그 나무들이 네. 꽃과 꾸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네. 네. 우리 아버님은 원래 고향은 어디신지요? 화성이에요. 아, 화성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네, 화성에서 살고 계시고. 예, 네, 예. 네. 자, 오랜만에 저희 방송국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기분이 어떠신지요? 아직 가슴이 뭉클합니다. 네. 오늘은 병원에 쉬는 날인가요? 아니죠. 근무하는 날인데 네. 제가 이제 어제 밤에 우연치 않게 예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아침에 전화 와서 연결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고맙습니다. 예, 자 예. 아버님. 네. 예, 예. 병원 환자분들을 떠나서 우리 저 병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예, 예. 아버님만의 특색한 목소리로 예, 예. 예, 빨리 건강 쾌여시라고 한 말씀 하시고 노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모든 그 환자분들의 그 병원이 완쾌되기를 바라며 네. 모든 직원들과 함께 즐거운 마무리 근무를 하는 걸 이렇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앞으로도 종영 멋지게 꾸미셔서 네, 환자들의 네. 마음을 업시켜갖고 빨리 그렇죠. 나으시도록 네, 네. 저 일조를 하시기 부탁드리면서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자, 네, 노래 준비해 주세요, 아버님. 네, 잘 불러주세요. 네,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ARS 060-608-1004번입니다. 네. 자, 심사투표 번호가? 3번. 그렇죠. 3번에 들어오셔서 네 번째 참여자이기 때문에 네. 4번을 누르시고 우물의 정자를 누르면 네.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자, 오랜만에 듣네요. 네. 안동역에서 음악 주세요. 하셨는데 네. 지금 이게 핸드폰 같아요? 전화기가 아니고요. 핸드폰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잘 불러주셨습니다. 네. 박자도 잘 맞추셨고요. 네, 점수 자, 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8점, 8점, 9점, 보너스 9점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네. 다음에 신청할 때는 꼭 핸드폰 말고요. 네. 안전 집전화인가요? 네, 네. 네, 일반 전화로 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게 되면 네. 음정도 뚜렷하고 노래도 제대로 나옵니다. 네, 잘 불러주셨습니다. 핸드폰인데도. 네.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계속해서 네. 즉석 참여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효정 씨, 저 전주 양은아예요. 어머나,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예. 옆에는 네. 없어요? 예? 옆에 서정훈은 없지요? 아. 감 서정훈 씨 반가워요. 아, 근데... 이효정 씨만 얘기하고 또 저 화나지요. 아,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아니, 이효정 씨만 인사하고 저는 뭐 국물이요 사람이 아니요 인간이요. 기억을 하니까 반가운가 봐요 제가. 아니 우리 어머님 저는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구만요. 그럼 누군지 알아맞혀 보세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은아 씨 제가 이은아 씨래 또 바로 양은아 씨야. 네, 양은아 씨. 내가 네. 이은아예요? 양은아죠? 네, 원래 별명을 이은아로 지어놨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아니 근데 누군지 아시냐고요? 기억나요. 누군데? 그 노래 잘하시는. 아니고. 그럼요. 딸이 또 불치병에 걸려서 늘 딸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오늘은 어떤 노래 부르세요? 장녹수야. 아유, 레퍼토리 바뀌었네. 예.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거 이은아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뭐라 했잖아요. 신랑이 어머니께서 신랑하고 이렇게 헤어져서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 그 양반 미워서 그 짐이 된 사랑이라는 노래를 항상 부르는데 맞아요. 바뀌셨네요. 네. 이제 미움을 좀 내려놓으셨어요? 좀 밝게 살라고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아니 양은아 씨. 네. 이제 다음 주에는 꼭 나오면 서정우 먼저 부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서정우 팬들이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양은아 씨가 예. 아이고 참 늘 이렇게 참 웃자는 얘기지. 우리 아니 우리 단골분 중에 이렇게 기억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사연이 이렇게 구구절절해서 이렇게 자다가도 문득 떠오르는 분들이 정말 계세요. 그분 감사합니다. 중에 이제 한 분인데 따님은 어때요? 지금 아픈 거는? 다행히도 며칠 전에 예. MRI 네 MRI도 찍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종양이 사이즈가 변하기 없다고 오. 그냥 그러네요. 근데 며칠 전에 한번 쓰러졌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었죠. 예. 예, 며칠 전에 꼬꾸라져갖고 또 선풍기고 다 작살날 정도까지 애가 그냥 갑자기 꼬꾸라져버렸어요. 그 정신을 모르는 거야 아이가. 왜 내가 넘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 뇌에서 시키니까요. 예, 예. MRI를 찍었는데 예. 다행히도 사이즈는 그 사이즈가 맞다고 그냥 그대로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아유 천만 다행이네요. 늘 저희 아이만 저희 아이들만 건강하면 저도 행복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래야죠. 예, 행복하게 아들은 뭐 하고 지내요? 노래 잘하는 아들. 글쎄요, 그냥 다른 진로로 갔죠 뭐. 아 그때 그랬다 참. 네. 다른 진로로 갔고 공무원 시험 보려고. 아 네. 잘했어요. 이제 올해 졸업반이라서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 보려고 그렇게 네. 하고 있어요. 노래를 네. 그렇게 아드님이 잘해갖고 가수의 그럼요. 길로 가려다가 예. 진로를 바꿨다는 얘긴데 가수의 길이 정말 이제 하늘의 별을 따는 그럼요. 것만큼. 그럼요, 너무 힘들죠. 저도 따라고 네, 이렇게 부모도 예. 잘 만나야 돼요. 왜냐면 저같이 없는 사람 만났다가 안 되니까 하려다가 네. 그러니까는 모든 게 아이한테 상처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항시 음악을 틀어놔요. 음악을 씻을 때도 그렇고 그 말릴 때도 그렇고 네. 옷을 갈아입을 때도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그걸 따라 부르는데 너무 안 그게 됐죠. 안쓰러워. 근데 결국에는 간 게 뭐냐면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음악으로 네. 어. 지금 예식장에서 축가밖에 안 불러요. 아, 그래도 어머니 네. 양은아 어머니 절대 뭐 부모를 잘못 만났다 그럼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럼요. 이렇게 긍정적 마인드 어머님만의 행복한 생각을 네. 가지고 계시는 어머니가 있어서 네. 행복하고 그러대요 아들도. 노래 부르는 것보다는 공무원의 길로 가는 게 그렇죠? 탁월한 선택이지 싶습니다. 자 오늘 어떤 네. 노래 준비했어요? 장록수. 장록수. 네. 자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ARS 06060-81104번입니다. 네. 심사투표 번호가? 3번. 그렇죠. 3번을 누르셔서 네. 5번 참여자기 때문에 5번을 누르시고 네. 우물의 정자를 누르면 장록수 심사가 완료가 됩니다. 네. 자, 함께 들어볼까요? 네. 장록수 음악 주세요.
마음이 그만큼 편해지고 네. 예쁜 생각, 좋은 생각만 하니까 이렇게 네. 즐거운 목소리가 나오는군요. 그럼요. 남을 미워해봤자 내가 몸이 상하고 내가 맞아요.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경험해보니까. 자, 몇 표나 얻어졌는지 네. 궁금합니다. 함께 네. 볼까요? 9점, 와. 10점, 8점. 보너스 네. 9점입니다. 높은 점수 받으셨어요. 자, 다섯 분의 총. 네. 어느 분이 지금 1위를 하고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여러분 함께 볼까요? 네, 1위에서 2위 보겠습니다. 네. 1위 2번 차태원님, 2위가 네. 오은주님. 시청자 심사 실시간 순위입니다. 그렇죠. 네, 네. 자, 두 분 축하드리면서 마지막까지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잠깐 쉬어갈 시간인데 네. 네. 네, 퀴즈 안내를 또 할까요? 그렇죠. 네. 자, 네, 역사 바로 알기 퀴즈 보내드립니다. 아, 정유 재란의 재란 때 이순신 장군의 13척의 판옥선으로 133척의 외선을 맞아 대성을 거둔 조선 수군 3대 승첩지의 하나인 곳입니다. 네. 썰물 때 물을 따라 해벽에 부딪혀 요란한 울음소리 같이 들림으로 명랑으로 통용하기도 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하는 퀴즈입니다. 난 알겠어요. 저도요. 뭔지 아세요? 그 지역 네. 같아요. 예? 동네 이름, 동네 지역 이름이라 그래요. 맞아요. 그럴까? 이효정 씨. 네. 자, 먼저 보기를 한번 쫙 네. 보죠. 네? 1번 거북선, 2번 울보, 3번 울돌목. 오늘은 좀 멀리 갔네요. 울돌목. 멀리 갔어요. 네. 정답을 하신 분은 ARS 060-608-1004번입니다. 네. 1번도 아니요. 2번도 아니요. 3번이 네. 정답이요. 라고 생각하시면 네. 3번을 누르시고 전화기를 놓고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네. 추첨을 해서 MC들의 사인 CD를 여러분 네.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뮤직비디오 보고 저희들은 잠깐 네. 쉬었다 올까요? 네. 자, 네. 뮤직비디오 보고 저희가 또 2부에 다시 찾아뵙겠으니까요. 네. 물 드시고 간식 드시고 채널 그렇죠. 고정하십시오. 자, 그리고 심사 계속 진행을 네. 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심사 누가 잘한다, 누가 잘한다, 네. 누가 잘한다 계속 아이고, 심사해 주시면 우리 되겠고요. 우리 짝꿍 똑똑합니다. 네. 자, 김지민 씨의 사랑인 거야 라는 뮤직비디오 보고 다시 뵙겠습니다. 네. 뮤직비디오 보여주세요. 한 그런 척 했지만 가슴
한음 노래자랑 1부에 이어서 2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에는 어떤 분들이 어떤 사연과 또 어떤 낯익은 분들이 오실지 기대가 큰데요. 그래요. ARS-060-608-1004번 들어오셔서 네. 1번부터 4번까지 저희 방송국 필요한 번호입니다. 네. 여러분의 아름다운 손길로 네. 다이얼을 눌러주시면 네. 수익금을 모아서 네. 숨어있는 어둠을 환하게 밝히고요. 네. 또 어렵고 힘든 네. 이웃에게 함께 나눔을 전달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네. 또 스마트폰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어플이라고 아시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참가자 한 분 한 분 모셔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즉석 참여자인가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가요 무대를 녹화를 하고 돌아온 이효정 씨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춘향아 네. 서정우입니다.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어디 사세요? 경주에 살고 있는데요. 경주요? 네. 오, 또 경주에 사시는 분이 오셨네요. 네. 오늘 네. 경주 쪽에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경주에서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아이, 전업주부예요. 전업주부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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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어머니는 소라에 자녀는 몇 분 되시고요? 아이고, 사형제입니다. 많이 나셨군요. 아들만? 예. 아이고,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아들 부자구나. 아들. 큰아들 장가 갔어요? 갔지요. 둘째 갔는겨? 예. 셋째 갔는겨? 예. 넷째 갔는겨? 예. 아이고. 이야, 고생하셨어요. 내가 바로 이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이제 인생을 다 사셨어. 이제 어머님만의 행복을 누려야 할 시간이요. 네. 자, 아들들이 어머님. 아니, 그런데 여보세요. 예. 네? 아이고, 집전화로 해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전화 부르겠네요. 아이고, 제가 집전화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뭐 시작하신 거. 네, 감안해서 자, 들으면 되고요. 오늘 어머니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부처 같은 인생이요. 부처 같은 인생 좋죠. 자, 예쁜 아들 며느리들에게 네. 네, 며느리들에게 한 말씀 하세요, 어머니. 며느리들에게요. 우리 며느리들 다 착하고 심성이 착하고 아이고 뭐 부모한테 잘하고 현재 간에 우애 있고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요. 그 중에 가장 생각이 좀 아쉽고 또 우리 며느리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며느리가 몇째 며느리요? 아이고 그거야 뭐 다 뭐 다 똑같아요. 아이고 요즘에는요 시어머니가 네.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아무리 세상이 있어요. 사이가 그래도 있대요. 헐 네. 이효정 씨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아무리 우리 사이에는 그래도 한국 뭐 정서 문화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긴 한데요. 요즘 이제 시어머니들도 많이 생각이 바뀌어서 그냥 웬만하면 지들 잘 살면 눈 감아주고 흉이 예. 있어도 참아주고 이런 분들이 예. 어머니 이효정 씨 말이 맞아요, 어머니? 예, 시부모니라고 대우받고 하면 안 돼요. 네. 대우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며느리들 눈치 봐면 살아야 돼요. 그렇대요. 저는 안 지금도 예.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그렇죠. 있나 봐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시어머니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아들 집에도 함부로 이렇게 문 따고 가면 안 되고 미리 내가 너네 집을 몇 시 몇 분에 갈 것이다 라고 정해야 되고 그렇대요. 그래서 야 옛날하고는 진짜 다르구나. 네. 맞아요. 어머니 네. 그래도 뭐 40년 전 그 세월이 사람 냄새도 나고 좋은 시절이네요. 이? 그렇지요. 네. 그때는 며느리들이 많이 좀 울고 살았죠. 그렇죠. 네. 아, 예, 맞아요. 그게 뒤바뀐 것 같아요, 이제. 자, 네. 오늘 부처 같은 인생, 네. 어머니, 네. 자주 참여해 주시고요. 네. 네. 저희 복지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몇 번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요. 부처 같은 인생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사가 아주 좋은데 네. 의미하면서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ARS-060-608-1004번입니다. 네. 심사투표 번호가 3번. 그렇죠. 이효정 씨 말대로 3번에 들어오셔서 네. 6번 참여자이기 때문에 6번을 누르시고 네. 우물정자를 누르면 부처 같은 인생 노래 심사가 완료가 됩니다. 네. 자 들어보죠. 네.
부초 같은 인생 음악 주세요. 그러니까요. 아유, 개나리꽃도 보이고 목련꽃도 보이는 봄이었는데 벌써 9월이 다가오고요. 맞아요. 또 10월, 11월 또 산 위에 또 하얀 눈이 덮어쓰고 이렇게 1년이 가는 게 세월인 것 같습니다. 자, 네. 점수 볼게요. 그래요. 자, 8점, 8점, 9점. 보너스 9점입니다. 네. 아,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유정 씨. 네. 제가요. 네. 요즘 그 의상을 잘 입어요? 네, 멋지세요. 아주. 지금 오늘 문자가 여섯 군데 갔어요. 그랬어요? 강원도, 목포, 전라북도, 전주, 네. 부산, 대구에서 왔는데 네. 네. 서정우 씨 멋져졌대요. 오, 머리 스타일도 멋져지고. 그리고 진행도 네.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요. 진행 잘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 진짜. 엉뚱한 소리 자꾸 했어서. 왜? 그게 매력이니까. 그래요? 서정우 씨는. 아, 툭툭 튀어야지. 그게 생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자, 이번에는 또 예약 참여자인가요? 네. 네. 자,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네? 손옥성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이, 반갑습니다. 서동훈님. 예. 또 수아선생님. 예. 아직 복은 나신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이, 네, 짝꿍, 짝꿍도 해야죠. 이효정 씨. 네? 이효정 씨 나왔습니다. 이효정 씨. 아니, 알아, 그렇게 인사 드렸잖아요. 네, 한꺼번에. 한꺼번에 와서. 네. 아, 저는 못 들었어요. 아유, 그 따로 다시 한번 할까요? 네, 다시 한 번요. 예. 네. 이효정님. 네. 서동훈님. 네. 또 수아 선생님. 네. 더운, 아직은 더운 날씨인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Have a nice day. Happy on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네. 용인. 죽전에 가는 손옥성이라고 합니다. 아, 죽전에 사시는군요. 네. 오늘 아버님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저기, 오늘 저기 저 검정 고무신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네. 네, 좋죠. 네. 자, 우리 아버님. 네. 아이고, 경비업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네. 그 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이제 추석이. 네. 25일인가 6일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죠. 연휴가 네. 쭉 있는데 그때는 어디 가세요? 이제 못 가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제 사정 얘기 잠깐 얘기해서 뭐 여기 회사가 네. 이제 팔렸어요. 네. 회사가 건물이 팔려가지고. 아, 회사가. 네.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오늘 회사가 이제 그 금융 관계에 되는 회사가 온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젊은 사람들 네. 연구자리 온대네. 네. 아. 그 연구자리.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나이 보고 사람들은 이제 집에 가라고. 어머나. 며칠 전에 사표를 써줬어요. 아이고 저런. 괜찮습니다. 또 가면 또 있어요. 이렇게 또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 네. 아버님만의 성실하니까. 능력이 있으시네요. 네. 아, 여기서만 못하지. 네. 또 요 근방에 제일 아파트 주민이니까. 네.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뭐 몸만 안 아프면은. 그렇죠. 아니, 내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외국에 맞아요.
외국 분들도 와서 우리 한국에 돈 벌어서 먹고 살잖아요. 아, 그럼요. 아, 그런데 왜 여기서 살면서 돈을 못 벌겠어요? 네. 맞아요. 아유, 정신력 높이 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갈 데가 있겠는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요. 그렇죠. 맞아요. 아유, 멋지시다. 네. 아버님. 네네네. 자, 이제 좀 쉬는 동안에. 네. 네. 사랑하는 또 우리 가족과 함께 운동도 좀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네. 조금 전에 우리 이효정 씨가 말씀했듯이 이제 산책할 때 찬바람 막 부는 네. 새에 벌 같은 거 주의하시고 뱀 주의하시고 네. 그건 전문으로 예.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거 얼마 안 놀고 네. 바로 들어갈 거예요. 바로? 바로 쉬시는 게 아까워서? 예, 아주 오라래니까. 오. 아, 오라래 데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 네. 가실 거예요? 어느 저기 이제 여기 이거 죽전이거든요. 죽전 네. 죽전. 그러면 저 제가 저쪽에 풍덕천 쪽에 살아요. 살기는. 예. 풍덕천. 네. 그래서 이제 가게 저 신봉동이라고 또 있어요. 예. 네. 신봉동. 수지구 예. 신봉동. 예예. 여기 이제 수지구 신봉동. 아, 네네네. 우리 아버님은 정확한 거 좋아하셔. 네. 아버님.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뭐예요?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뭐 회사 생활하시고 뭐 일하시면서 가장 취미 어떤 취미를 가지셨어요? 저는 취미가 뭐 노래. 취미는 뭐 없고 그냥 오며 가는 길에다가 예. 저거 꽂고 음악 예. 듣는 거 아. 시간 날 때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있어요. 그 저기 이효정님이 그 전에 말씀했을 때 저기 남한산에서 사셨다 그랬잖아요. 네, 네. 예 거기 가면은 예. 이제 그 동네 어른들이 농사를 짓시다가 네. 그 잡초 끝이 남은 거를 네. 병원에 싣고 나오세요. 그 이제 오전이 되는데 네. 오전이 네. 아세요? 네네. 오전이 아세요? 아. 네 알죠. 거기 개울 옆에 예.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어른들이 그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아. 아주 그냥 맛있어요. 아. 네. 아유 참 그래요, 아버님. 네. 네네네. 네. 또 재미난 얘기는 또 다음에 또 우리가 네. 함께 만나서 풀어보자고요. 예예 네. 예, 예, 예. 네. 검정고무신 노래 듣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ARS 060-608-1004번입니다. 네. 자 퀴즈 참여가 3번. 아니 우리 저 심사 투표가 예. 3번이죠. 네. 네. 3번 누르셔서 7번 참여자이기 때문에 네. 7번을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누르면 네.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검정고무신 네. 음악 주세요. 주세요. 어머님 나의 좋던 날 길가에 빛들네 머리 불어 흔들던 내 마음도 살아나간다 만지면 참 좋았는데 엄마 얘기만 나오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냥 네 왔다 갔다 오셔 좋겠어요. 네 점수 봐요. 점수 보겠습니다. 네 8점 8점 9점 보너스 10점 야 네, 아버님 보너스 이거. 10점은 건강하신 정신력에 맞아요, 대해서 맞아요. 드린 것 같아요. 그게 최고입니다. 네 이효정 씨 네. 지금 제 핸드폰에 네. 문자가 왔어요. 뭐? 이효정 씨 어제 가요 무대만 나갔다고 그러지 네. 날짜는 언제냐고 물어보자뇨. 아, 9월 7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방송이 될 겁니다. 복지TV 네. 나눔 노래자랑 끝나고 채널 네. 또 가요 무대 채널로 돌리시면 특집으로 그렇죠. 어제부터 3주간 이렇게
아주 어르신 돌아가신 선배님들의 그 추억 같은 노래를 들려드리니까 다음 주 7일 날 꼭 가요 무대 보시기 네. 바랍니다. 자, 우리 이효정 씨 나옵니다. 자, 네. 이효정 씨. 네. 매주 화요일이면 네. 뭐 지루했던 역사를 우리가 네. 또 재미나게 함께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네. 한번 풀어볼까요? 네. 역사 바로 알기 퀴즈.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의 13척의 판옥선으로 133척의 외선을 맞아 대승을 네. 거둔 조선수군 3대 승첩지의 하나인 곳입니다. 썰물 때 물을 따라 해벽에 부딪혀 요란한 울음소리 같이 들림으로 명랑으로 통용하기도 하는 이곳은 어디실까요? 나는 알겠네. 나는 알겠네. 알겠다. 알아요? 알아요. 네. 자, 먼저 이효정 씨. 되게 어려운 거예요. 보기를 한번 드리죠. 네, 전국에 계신 분들에게 1번. 거북선. 2번. 울봉. 3번. 울돌목. 정답을 아신 분은 ARS-060-608-1004번입니다. 네, 네. 퀴즈 참여가? 4번. 그렇죠. 4번. 4번에 네. 들어오셔서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 정답이요라고 생각하면 3번을 누르시고 전화기를 놓고 기다리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네. 우리 MC들의 네. 사인 CD를 집으로 네. 직접 힌트 예, 드릴게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발음이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네. 자, 많은 많은 참여 함께 해주시고요. 네. 퀴즈 참여도 함께 풀어보시고 네. 재미있잖아요. 네. 선물도 받으시고. 네. 네. 자, 계속해서 즉석 참여자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서우정 씨, 아유, 그 주고 많습니다. 네, 어디 네. 사시는 일철종님이신가요? 이름이 잘못 나왔네요.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잘못 나왔어요? 2자, 8자 종자인데. 아, 28종이요? 이야, 성함 특이하시네요. 아, 저, 피디님, 28종 아버님이래요. 28종. 네. 알아 들으셨어요? 이산 여산. 어, 바로 고쳤습니다. 꽃이 피니. 됐어. 좋은 게 팔자로다. 네. 좋구나 좋아. 벌써. 얼씨구 좋구나 좋아. 으이. 국제 TV 생방송 전국 나눔 대리자랑 이 팔종 아버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소리 참 잘하죠, 우리 서정호 씨. 아유, 네? 수고들 하십니다. 예. 네. 아버님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네,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아버님. 저기요, 네. 제가 뭐 잠깐 뭐 얘기할 말이 있는데요. 네. 아, 뭐 며칠 전에 낚시를 가가지고. 네. 광어 5kg짜리 하나 잡고. 오. 우럭 한 세 자반짜리 세 마리 잡고 광 저기 그리고 또 뭐야 또 하나가 뭐냐면 저. 장대 한 두 마리 잡고 그랬어요. 장대. 아, 뭔지 알아요? 광어가 5kg짜리라는데. 그럼 얼마 하는 거예요? 이야. 엄청 크죠. 그래도 저기 뭐야 우럭은 하나 저기 저 세 떠 먹고. 네. 한 두 마리 가져서 집에 시키더라고 같이 이제 매운탕 끓여 먹었어요. 아, 잘했어요. 어머나. 강어는 어떻게 했어요? 강어는? 강어는 그 배 직접 가서 사람들 같이 나눠서 세 떠 먹고. 벌써 네. 드셨구나. 네. 남은 건 없나요? 28종 아버님은 올해 몇 학년 몇 반이세요? 10학년 1반이에요. 야, 그걸 어떻게 또 올렸어요? 5kg짜리를. 뭐 뚫치를 올려야죠. 이게 저 딱. 네. 올릴 때. 딱 해요. 야. 손맛 좋죠. 이렇게 착 했다가 착 네. 갔다가 저 이거잖아요.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봐서 그걸 모르겠네. 아니 이제 저는 구경만 했어요. 그래도 이 기본 시간 있으시면은 네. 저 만석 구두를 나가지고 한 번 더 나오세요. 거기서 한 배 타고 나가세요. 한 두 시간 나니까. 이야. 네. 그럼 직석에서 해도 떠먹고. 예. 소주 한 잔 하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배가 무서워서 배도 못 타고요. 자, 우리 아버지 오늘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오기 택시의 고향무정이요. 고향무정. 자, 고향무정 준비해 주세요. 네. 예.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ARS-060-608-1004번입니다. 네. 심사투표 번호가? 3번. 그렇죠. 3번에 들어오셔서
여덟 번째 참여자이기 때문에 8번을 누르시고 네. 우물의 정자를 누르면 네.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자, 노래 한번 더 들어가지요. 네. 음악 주세요! 말이죠. 네. 막걸리 한 잔 딱 한 사발을 쉬고 당다라당다라당다라당다라당다라당다단 뭐냐 이렇게 농사 딱 짓고 네. 집에서 상다리 흔들면서 예. 그런 노래 가락을 부르신 것 음성이요. 같습니다. 굉장히 정이 많으시고 마음이 그렇죠. 좋을 것 같은 네. 아버님의 노래를 아버님 건강하세요. 잘 들어봤습니다. 점수 볼게요. 네, 함께 네. 보죠. 네. 7점, 8점, 9점, 보너스 9점 네. 축하드립니다. 야,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자, 계속해서 아홉 번째 참여자인가요? 네. 광주 북구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영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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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효정 씨 나왔는데 네. 인사하시죠. 건강하시죠? 예. 네, 덕분에 건강합니다. 오늘, 네, 사우나를 자주 다니신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도 사우나 다녀오셨나요? 예. 아유, 피로 좀 풀으셨나요? 예, 예. 어때요? 다녀오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몸이 가벼우시죠? 예. 그리고 또 효녀 가수 이효정 씨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반갑습니다. 덜렁이 까불이 서정호 보니까 어떻습니까요? 더 반갑습니다. 공작이 잘 맞으시네요. 아니요. 네. 저보고 까불이라며요. 맞아요. 참 그게 어울려요. 그래요? 모두들 부산 가도 네. 까불이 서정호 씨 잘 있냐고 왜 같이 안 왔냐고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네. 네. 어머니.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덕화 선배처럼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덕화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역시 네. 역시 우리 어머니가 최고야. 뭘 좀 아시네요. 나는 아이 정하라니 아이 정하라. 바로 그것이 잘 어울리죠. 저도 서정호 씨 덕분에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가 나와서 전라도가 고향이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전 전라도 아니고요. 서울 출생입니다. 자, 우리 어머니 광주 북구를 네. 대표했는데 네. 우리 어머님 요즘 특별한 일은 없으신가요? 예, 특별한 일 없이 그냥 기도 생활하고.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천주교 오늘 네, 오늘 할미꽃 사연 부르시는데 네. 76살 되신 김영자 씨도 어머니 생각하고 아버님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고 그러실까요? 그러죠. 어떨 때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세요? 잘못하는 게 생각할 때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거? 네. 그동안 어머니한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네.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코끝이 띠해요. 네. 이제는 이제 어머님이 이제 가운데 입장에 계시잖아요. 자녀들도 있고 네. 또 부모를 생각하고 계시는
그 네. 가운데 입장에서 네. 우리 자식들은 딸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어머님만의 생각을 한번 자녀들에게. 아이 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면은 욕심 네. 부리지 말고 어허, 네. 그렇죠. 긍정적으로 네. 베풀고 그렇게 네.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바로 어머니 제 생각이요. 예. 지금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제가 그 말을 꼭 합니다. 사람은 가슴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요.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불행해진다. 야, 제법, 여보. 제법이에요. 맞아요. 네. 여보 우리 가슴을 내려놓고 삽시다. 그건 두 분이 얘기하시고 집에 네. 가서. 네. 자, 어머니. 네. 원래 광주가 고향이세요? 아니요. 어디세요? 영암, 강진. 영암. 강진에서 영암으로 시집 갔어. 달이 뜬다, 달이 뜬다, 둥근 둥근 달이 뜬다. 월출산 시작. 월출산 천왕봉은 장군 달이 뜬다. 여기가 영암이요. 맞아 맞아. 네. 어머니 영암이 맞죠? 예. 아이고 삼촌아 정신 하나도 없으시죠, 어머니? 강진영. 예 맞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네. 노래 듣겠습니다. 잘 불러주세요. ARS 06060-1004번입니다. 네. 심사투표 번호가? 3번. 그렇지요. 3번 들어오셔서 아홉 번째 참여자기 때문에 9번을 누르시고 네. 우물정자를 누르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두 번째로 나오네요. 할미코 네. 사연. 네. 음악 주세요. 주세요. 보내고 네.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할미꽃 사연 잘 그러니까요.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네. 전국에서 네.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장 뺀 여러분의 몇 표나 네. 모아졌는지 네. 궁금합니다. 함께 네. 보시죠. 8점, 7점, 9점, 보너스 9점입니다. 네, 더욱이 우리 손봉수 씨 어머니 여름에 편찮으셨는지 네. 네, 지금 사도가 있으신지 또 궁금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계속해서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네. 매주 화요일 효녀 가수 이효정, 춘향아 서정우가 네. 여러분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재미나게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죠, 이제. 그러네요, 벌써.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어디에서 누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아이, 이춘아 어머니. 성함이 예, 예. 나디죠? 우리 만났죠? 우리 한번 만났나요? 아니요. 처음 보는 선생님인데요. 그건 아니구나. 다른 분이구나. 네. 저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예, 청주 청주시 사창동에 사는 이춘아입니다. 네. 청주. 청주산. 예. 아, 네. 그 교육의 도시 청주 말하죠? 예, 예, 예. 네. 네. 연세가 젊으실 것 같아요.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말씀 이래도. 올해 몇 학년 몇 반이세요? 5학년 2반이요.
그러니까요. 아, 그럼요. 네. 5학년 2반이면요. 이제 그런 마음은 겁니다. 네. 유치원생이에요? 예, 유치원생이죠 뭐. 아,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그러면 대학생, 대학원생이었고. 그렇죠. 네. 자,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아, 비 내리는 영동교. 아, 주현미 씨 노래. 비 내리는 영동교에 청주 하면은 네. 그 천년을 빌려 천년을 기다리는 사랑 청희 씨가 사는 고향이죠? 가수 청희 씨 아니죠? 네. 아 예. 어. 바로 그 제가 입반 후배 가수입니다. 아, 그 민. 예. 그리고 아, MC도 원래 한복 모델 출신이잖아요. 그래요. 네. 아, 예. 네, 네. 그렇군요. 청주에서는 아마 청희를 모르면은 예. 고인 알죠. 유명한 가수군요. 네, 우리 이춘아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네, 저는 청주에 가면 그 입구에 들어서면 포플러 나무든가요? 무슨 나무죠, 그게? 어느 쪽에? 차 이렇게 청주에 진입하면 나무가 똑같은 게 도로에 쫙 서 있는 예, 거. 양쪽에. 아, 예, 예, 저기 저기. 아, 그 뭐, 아, 무슨 도로인데. 네. 그래요. 무슨 뭐, 거리를 진입해서 청주를 지나가서 이제 마천 쪽에 가는 길 쪽으로. 네. 가을이 이제 곧 오잖아요. 예, 예. 9월, 10월, 이제 11월 이러면. 예, 예. 어머니 마음은 어떠세요? 아직 저기 뭐야 덥지 않아서 가을 아직 못 느끼시나요? 지금은 아직은 괜찮아요. 밤에 그래도 좀 시원하죠? 예, 예. 귀뚜라미도 좀 울고 그런가요? 밤에만요. 저녁 때. 밤에만. 귀뚜라미 거의 밤에 울죠. 네. 혹시 거기 반딧불도 보이고 그래요? 밤에? 아니요. 여기는 저기 도시라.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일은요? 없어요. 집에 그냥 주부로 있어요. 그러시구나. 남편이 이제 벌어오신 돈으로. 능력 있으시네. 요즘엔 거의 다 같이 맞벌이 하시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자녀들은 다 컸나요? 예, 예. 네. 25, 24이요. 네. 어디 직장 다니고 계세요? 예, 예. 아유, 뭐 이제. 근데 좀 일찍 나셨네요. 네. 그 전에 저희하고 네. 통화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보니까. 아니, 목소리가. 네네 이러시는 타입이 예. 자 오늘 노래 아주 멋지게 준비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교육의 도시 청주를 대표합니다. 네. 자 노래 준비해 주세요. 네. ARS 060-608-1004번입니다 네. 심사투표 번호가 3번. 그렇죠. 3번을 누르시고 오늘 마지막 참여자 10번입니다. 10번을 누르시고 네. 우물의 정자를 누르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자, 비 내리는 영동교인가요? 네. 자, 노래 듣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씨 특이한 목소리로 네. 마지막 한번 들어보죠. 시 미련 미련 때문인가 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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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인가 봐. 아이고, 좋아요. 배고파서 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전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네. 몇 표나 관심을 뒀는지 네. 궁금합니다. 보시죠. 8점, 9점, 9점, 보너스 9점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심사가 모아지는 동안에 네. 또 우리 이효정 씨와 네. 효녀 딸, 우리 혜미의 네. 엄마 딸인가요? 네.
야, 요즘 나날이 이렇게 막 상승을 타고 있는데.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고 하죠? 대박이로구나. 아직 대박은 멀었고요. 딸이 대박이로구나. 걸음마 중입니다. 아장아장. 여보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자, 엄마와 딸 뮤직비디오 보고 저희들 다시 달려오겠습니다. 네. 엄마와 딸 뮤직비디오 보여 주세요.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좋았던 분 같습니다. 아니, 이효정 씨, 네. 우리 혜미는 네. 시집을 좀 늦게 보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상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복 있게 생겼어요. 시집 안 가요, 엄마 하잖아요. 자, 퀴즈 정답자 발표부터 네.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퀴즈였죠. 정답은 네. 바로, 바로 3번. 3번입니다. 을돌목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네. 발음이. 네, 자. 자, 선물. 네, 세 분 발표하겠습니다. 010으로 시작됩니다. 끝번호 5739 님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010으로 시작하고 4074 님 축하합니다. 010으로 시작됩니다. 끝번호 662 하나님 축하합니다. 네, 또 실습으로 공동 브랜드 제품 드릴 네. 또 세 분 발표하겠습니다. 자, 010으로 시작됩니다. 8467 님 축하합니다. 네, 010으로 시작하고요. 1280님 축하합니다. 010으로 시작되죠. 끝번호 0776님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숙취 해소를 해소 음료를 받으실 인기상 발표합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인기상 네. 참가번호 네, 4번입니다. 홍순섭 아버님이지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홍삼 액기스를 받으실 아차상 발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차상
지방 참가 번호 5번입니다. 아. 양은하님 오늘 노래 너무 잘하셨어요. 네. 사랑해요. 장록수 부르신 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의 장원인가요? 네. 네. 자 프로폴리스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네. 월말 장원에 가실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네. 장원 발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장원입니다. 참가 번호 오은조님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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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주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예, 저도 사랑합니다. 첫 번째 네. 손님으로 오셔서 그렇게 시끄러운 1번 건데. 참여자로서 1등을 네. 했어요. 네. 네. 아, 오늘 자, 너무 시끄러웠었는데. 누구에게? 아, 우리 며느리인데. 며느리. 네. 며느리가 복덩어리 며느리가 들어왔군요. 예, 복덩어리예요. 그러니까요. 예. 복덩어리야. 네. 우리 며느리 복덩어리야. 복덩어리야. 아내 그렇게 행복이 예. 쭉 이어지시고요. 예. 아, 손녀딸도 이쁘게 네. 이쁘게 자라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자, 손자, 손자. 네, 손자지, 그러니까요, 손녀가 손자. 예.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래요. 우리 재방송 보시면서 네. 삼겹살에 상추에 네. 된장에 마늘에 싸 마시면서 드시면서 네. 저희 복지TV 이효정 춘향아 서정우 이렇게 보시면서 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네. 앵콜송 준비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네. 네. 네 9월 1일에 아, 첫날을 그러니까요. 이렇게 열었습니다. 어때요? 첫날에 1번 참여자가 또 오늘 참가했어. 그렇네요. 의미 있는 날인데요. 네. 자 이렇게 10분을 모시고 나눔 노래자랑 마무리 해봅니다. 그래요. 9월의 보석은 샤파이어라고 합니다. 네. 의미로는 불길한 것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렇죠. 평화를 준다고 하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과 평화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화요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했던 이 시간 행복한 미래를 여는 네. 방송 WBC 네. 복지TV가 여러분 앞에 열어가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허공에